하나님이랑 콘서트, 저희 콘서트를 보시고 그 공연을 본 저희들을 생각하면서 썼대요. 그래서 뭘까? 너무 재밌는 소스잖아요. 그래서 들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물론 저희들과 뭐 같이 회사와 함께한 노래들도 많았지만 이 노래를 꼭 하고 싶다고 해서 이번에 앨범을 전체적으로 준비를 했는데 그 하나하나에 좀 다양한 시도들도 있었고 또 이번에 또 오랜만에 또 민환 씨가 참여했거든요. 민환 씨, All of My Life 방금 마지막에 또 들려드렸는데 네네. 어떤 마음으로 이 노래를 썼을까 참 궁금해요. 민환 씨가 야, 어떤 느낌으로 이 노래를 썼을까? 되게 안 궁금하신 것 같은데. 너무 궁금하지. 왜 안 궁금하겠어요? 너 입으로 얘기하는 게 제일 웃기지. 사실 제가 이번에 제가 마지막 곡이 그거예요. 그 스틸리즈인가? 그 노래가 제가 마지막 곡인 노래거든요. 그래서 너무 텀이 길어서 노래 하나 쓰고 싶은데 진짜 멤버들이 너무 안 넣어주는 거예요. 거의 수고를 써가지고 보냈어. 그 중에 하나 된 게 이제 All of My Life라는 노래인데 어때요? 좋아요. 네, 사실 이 노래 레코딩 할 때 재진이 형이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중간에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가성이 되게 좀 어렵나 봐요.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 그 입장에서 되게 어려운 라인이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만 한 2시간 했죠 형. 3시간을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1절에도 틀렸어요. 잘하던데? 왜요? 아니 그 너님이 주신 멜로디를 제가 바꿨어요. 아 이게 베이스라인이랑 좀 겹치죠? 아니요? 아 안 겹치는데요? 커버를 해주려고 해도 네, 어쨌든 발매되면 많이 들어주세요. 네. 아니 무슨 마음으로 썼는데? 그러니까 그걸 왜 대답을 안 해요? 그냥 그 너무 넣고 싶다. 우리 앨범에 나의 노래를. 아 이거 가사요. 아 가사요? 예 어른 가사는 사랑 노래예요. 아니야 어떤 마음으로 아 그냥 그 사랑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됐어. 더 이상 물어보지 않을게요. 네. 그래서 이제 신곡을 또 들려드리면서 참 뭐랄까요 어렸을 때 참 저희는 감성적이고 뭐랄까 뭐라 그러죠? 중독성이 강한 이 한 번 들으면 잘 잊혀지지 않는 그런 멜로디와 가사의 노래들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노래들과 최근에 또 저희가 이번에 나올 신보와 그리고 저희가 앨범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가장 감성적이고 가장 저에게 저작권을 많이 줬던 노래가 하나 있는데 그 노래 혹시 알아요? 네, 여러분 제가 SNS에 최근에 기타 연습을 좀 했어요. 기타 좀 주시겠어요? 뭐야? 기타 쳐야 되니까 일단 잠시 반지를 좀 뺄게요. 뭐야? 왜 기타야? 아니, 여기가 떨려요. 딴 데 하나도 안 되는데 여기가 제일 떨려. 보다 형님이 더 떨려. 연습 많이 하셨다고 이번에 기타를 또. 사실 너무 떨려 지금. 와. 제가 한국에서 기타를 친 적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없었죠. 네. 그래서 사실 이 노래를 왜 제가 꼭 굳이 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정말 여러분들한테도 저한테도 우리 멤버들한테도 참 그래도 의미가 깊은 노래이고 또 제가 만들기도 했어서 이 노래를 내 손으로 한번 연주를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잠깐이라도 불러주면 그게 어떨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사실 제가 잠시나마 연주를 여러분들이랑 하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괜찮겠어요? 네! 여러분 윈드 가사 알아요? 네! 그대 어딨나요? 그대는
음이 왜 그래요? 음을 제시를 안 해줬잖아.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 아, 지금 망쳤어.